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죠. 이 폭탄이 제깍제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8월 25일인데요.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이 오늘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요. 종부세 법안 처리는 무산됩니다. 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 개정안이 양당의 입장차가 좀 큽니다. 1주택자 과세 기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은 14억 원입니다. 2022년도 한입니다. 내년도부터는 12억 원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11억 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도 정부안은 2022년도 한으로 해서 60%를 정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80%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은 정부안은 6억 원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9억 원인데 놀랍게도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은 6억 원이 아니라 그두배 가까이 11억 원입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과세 대상 주택에 대해서요. 정부안은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은 합산해서 제외하는 안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합산 제외 기준액은 3억 원이 아니라 더 낮춰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안이 무산된다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주택자의 9만 3천여 명은요,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14억 원 이상 주택을 가진 12만 천여 명은요, 종부세를 대폭적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공정시장가액이 60%가 안될 경우, 40여만 명은요, 종부세 마찬가지로 대폭적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요. 정부안에 따르면요. 현재는 2,712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하지만은 개정이 된다면 562만 원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51만 원을 절감할 수 있지만 만약에 법안이 무산된다면 절감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2주택자는 얼마나 더 많은 종부세를 부담해야 될까요? 2022년도 공시가격이 48억 원인데 2021년도 주택 공시 가격은 40억 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택자는요. 현행으로 따진다면 1억 5,552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종부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6,221만 원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9,332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데 법안 무산 시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더 내야 됩니다. 이처럼 오늘 종부세 법안이 무산된다면요, 매년 종부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도 지속적으로 시달릴 것이고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상속세마저 고문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는요,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법안과 관계없이 절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나만의 맞춤식 절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십시오. 다양한 증여 스킬을 발휘하고요. 수증자의 납세 대책을 세워주고, 추후 상속세 및 양도세 등 기타 세금들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올해 안에 현명한 증여 스킬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죠? 증여가 해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종부세 개정안이 답답하게 계류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